동기부여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그런 학습에 대한 성취도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밍글코는 콘텐츠에 게임을 가면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영어 교육 콘텐츠 그리고 뭐 수학, 미술, 과학 그리고 매너, 정보 콘텐츠에 게임을 가면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냥 이렇게 게임을 콘텐츠에 가미해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웹, 그리고 핸즈온 키트라든지 그리고 스팀 로봇, 인공 로봇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즉 융합해서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밍글콘이 설립이 된 배경은 제가 한 24년 동안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교육하고 또 영국 사립학교에서 교감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학습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습 동기부여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그런 학습에 대한 성취도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도움되는 게 가장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콘텐츠의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게임을 가미한 게이미피케이션을 이렇게 제공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저희들 밍글코란 자선을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현재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킬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동영어교육 콘텐츠 개발자 1급, 2급, 3급을 발급할 수 있게 되는 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나서 그들을 양성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만들어서 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두 가지 취지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콘텐츠 서비스로는 밍글봇이라는 언플러그드 컴퓨팅 프로그램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밍글봇 도와줘라는 모바일 앱. 그리고 밍글콘 0단어 240 시리즈 그리고 얼마 전에 론칭한 짬짬토이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를 하다 보니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발판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취지와 맞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코딩 기업들과 이렇게 MOU를 맺게 돼서 현재 총 4개의 MOU권을 계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뿐만 아니라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서로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말하는 컴퓨팅 사고력 배양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라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컴퓨팅 사고력은 아이들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른들도 갖추어야 될 그런 역량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이들 그리고 시니어 분들에게 중심을 두고 그들의 그리고 그분들의 컴퓨팅 사고력 배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채널이 좀 더 다각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그 게임을 제공하는 기업들 저마다 다 각각 특장점이 있지만 특히 밍글코는 콘텐츠의 게임을 가미한 콘텐츠의 근절을 두고 게임을 가미했기 때문에 콘텐츠와 게임을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교육적이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제가 또 아무래도 대표자의 역량이 회사의 방향에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자가 영어 교육 콘텐츠 및 개발과 운영에 대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기업의 특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판교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우연히 판교를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판교에 있는 사무실을 쭉 보면서 여기 엄청 잘 되어 있다. 내가 만약에 추후에 창업을 한다면 이곳에 와서 한번 꼭 일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위치도 괜찮고 정말 여기 판교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첫 번째는 경기도의 체계적인 이런 창업 지원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뛰어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처음 2016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입주한 기업들에는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많이 제안도 해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는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많아서 창업을 하고 조금씩 성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의 판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식 서비스 인프라
어떤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근접해 있는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이 많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의 메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 기업이지만 옆에 주변에 있는 여러 지식 서비스와 또 기타 여러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